친구 잘하네. 크고 급이 비시다. 동기소유 국가야, 동기소유 국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니코 오빌라나를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나도 진짜 처음 들어봐. 이분 이름이요. 나 진짜 처음 봐. 이 옆에 이분? 왼쪽 본 것 같은데. 아, 진짜 처음 들어봤네. 진짜 나 왜 본 적이 없지? 내가 한 번쯤 봤나? 유튜브에서? 니코는 영국의 구독자 512만을 가진 아주 유명한 유튜버예요. 대단한 사람이 많구나. 영국 분이구나. 이제 이분이 평소에 프랭크 형식의 비디오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풍경철로 유명한 도시에 여행을 갔다가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 인종차별로 유명한 도시가 또 있어요? 미국에? 재밌는 일. 재미? 아,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콘텐츠를 한번 시청할게요. 넵. You guys are going to Harrison? Yeah, Harrison, yeah. What's in Harrison for you guys? So basically, we hear it's the most racist town in America. 다들 안 가고 싶은 곳인 것 같아. 다 꺼리는 곳인 것 같아. That's why I came the whole way. Have you guys heard much about Harrison? KKK 알아? 쿠클럭스 클랜. If you are a minority, don't stop for gas there if you can avoid it. This is already sounding like a bad idea. 아니 나는 이런 지역가 난 처음 들어. 아니 주유도 못 해. Who went to high school there? 아, 너무 위험해서. 올가미가 그거죠. 교수형 할 때 이거. 아, 진짜? I think we're pretty much here. This is I believe to be Harrison. 여기 왜 갔지? 무섭지 않을까요? 와, 나 신기하다. 이런 존재가 너무 신기해. 이런 존재가 있다고? 이런 곳이 있어요? 지금 현 시대? 여기 나오는 지역 여러분은 여행 가실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유색 인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굳이 안 갈 것 같아. 아시안을 좀 많이 차별받는다라고 느꼈고 낮은 상황이 좀 그랬었어. 그래서 굳이 나는 인종차별이 제일 없는 데를 갔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굳이 해리슨을 가서 저렇게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나는 별로. 나는 좀 무서운 게 끌고 가서 해칠 수도 있잖아. 너무 무지 않아? 근데 심지어 총기소유 국가 아니야? 총기소유 국가야, 총기소유 국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이렇게 도착한 해리슨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어. 궁금하다.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뭔가 스토리라인이 있구나. We were sent here on behalf of the BBC because 근데 신기하다. 왜 유명하지? 그냥 온 건 아니네. BBC랑 해 가지고 왔네. 아, 단체가 있어서 그냥 유명해진 건가? So whereabouts are they? It's a place called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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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스몰 타운인가 보다. So these racist places, as a black person myself, it doesn't. 말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진짜 가면 안 되지. What would they do if they saw me? 약간 되게 엄청 막 긴장되네 영상 자체가. 경찰이? 경찰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경찰들도. 예? 뭐야? 좀 무슨? 왜? 뭐 저기 뭐 60년대도 아니고 왜 저래요? 뭐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실제로? 진짜로? 경찰이? 경찰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경찰은 그러면 안 되지. 법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잡으면 안 돼요. 근데 혹시 몰라요 또. 이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몰라. 위험해, 안 돼. 사실 여기 나오는 BBC는 우리가 알고 있는 BBC가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프랭크. 오케이. 거짓말이 입에 달렸구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냥 왔다고 하면 너무 차별받을 게 뻔하니까 조금 그럴듯하게 간 거. 그런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더 우호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은 니코는 해리슨이라는 동네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알고 KKK의 리더를 표적으로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Zinc Road. If you could just put it down. 그 사람 이름이야?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네. 그 리더의 이름을 지금 들은 거구나. Now this looks like a place called Zinc. 이 리더의 집을 방문하고. 근데 약간 코믹인가? 코믹은 아니지? 진짜. Hello, my friend. 지금 그 KK 리더 아니야? 엄청 유쾌하게 풀어내려는 느낌이 있네. 여튼 오케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스윗한데. Okay, I'd love to get an interview with you. I've come from the UK to speak to you. We're trying to do a story on why the KKK isn't racist. KKK는 엄청나게 사실 폭력적인 집단 아니에요? Yep. 저렇게 막 접근해도 되는 건가? 교회로 오라고? Thank you so much. 막 다 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는 건가? You know what happens when you just say I'm from the UK, I'm from the BBC. He just thinks this is some important thing. 굉장히 생각보다 호소하네.
Yeah, just BBC. And I am a BBC. 아, 오케이. 그 BBC다. 크고. 자, 이렇게 드디어 글을 찾아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 근데 나는 인터뷰에 응한 것도 되게 의외였어요. 뭐냐면은 나는 엄청나게 극보수 단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눈앞에 유색인종이 있다는 것 자체로 막 욕하고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어렵다 이거. 왜냐면 좀 섞인 게 난 사실 이거 자체가 몰카인 것 같기도 하거든. 뭐가 몰카야? 아, 정말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니, 아니 프랭크라고 하니까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웃긴 음악을 썼지? 왜 이렇게 효과음이 이렇게 발랄하지? 저렇게 해리슨이라는 인종차별 쩌는 동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지. 아, 훌륭한 접근이에요. 아, 의심이 너무... Thank you. 나 이제 그 교회인가 보다. BBC. BBC 형인가? Conversation about. First off, Thomas, could you just tell us about the KKK? When people hear the name KKK, often. 진짜 그것처럼 하네? We read in his books that the Klan organized to subdue and put down black people. 아 진짜? 저렇게 적나라하다 말한다고? 우리 지금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 쿠클럭스 클랜의 그 실체를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그 흰색 꽃갈만 알고 있어. 얼굴을 처음 봤어. What do you think of the people who say that you're racist? What do you mean by a racist? Someone who doesn't like black people or has prejudices towards black people. Even those words don't. What do those words mean? 싸운 거 아니에요, 갑자기? Sorry, was that a dumb question? I mean, I prefer being around white. 와, 나 안 들켰으면 좋겠어. Oh, no, but like I'm like a supporter of you, so including me, like you prefer being around white people. You're a friend, but you're not gonna come over to my house for a barbecue. Oh, you wouldn't invite me. No. Oh, fair enough. Yeah. 와, 근데 어떻게 앞에 사람을 두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진짜 우월주의인 거 같다. I preserve my own people, and I'm not offended by a black person. 아, 굉장히 뻔뻔하다 근데. I feel compassion for a young black mother. 엄청 솔직하게 얘기하시네. 오, 근데 되게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잖아 사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뭐야, 말하는 거 봐. I gotta qualify that. I probably feel more compassion for a white child. I just have to say that. 진짜 할 말 없게 만든다. Personally, I believe that black people in this country would be much better off if somebody like me was running things. 똑같이 보이면 같은 종교로 생각하는 거. I always say, well, maybe I'm wrong, but until white people once again control this nation, black people will be unsafe in their own neighborhoods by their own people. 아 근데 말 너무 심하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괜찮은 거예요? 미국 살다 오셨잖아요. 굉장히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네. 보통은 싫어하는 음식 이런 것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진짜요? 내가 느끼기에는. From what you've said, I really respect you speaking from the heart. I actually did some documenting in the UK as well, where there was a group of supporters for the KKK in a town called Clapt, and I think that honestly. You're like a clap guy. If you could shout out. 아 미친 거 아니야? 신조어 같은 거. 전 못생세요. Of anybody out there in the UK, howdy. Thomas, clap guy. Now that Thomas had called himself clap. 아 이런 식으로 프랭크를 하는 거구나. UK called the UK stand with the KKK. We made a post of me and you together. 아유 정성 들었다. 그러니까 엄청 정성 많이 들었네. Shout them out. 와 놀리네. 와 진짜 공격하네. 어 우와. KKK. Right here. 와 저렇게 어떻게 말하지? He's going to be shouting your names out. And we got a BLM. BL. BL. M. BLM. Yeah. So he's the best. I guess. Ah. Shout out to you and then. So shout out to who? To BLM. 계속 유도를 하네. BLM이란 말을 하라고. Yeah, and it says you love him. I don't know. Hope that guy's not gay. So let's. I appreciate you. 와 뭔 소리예요? 그냥 놀리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을. This is the second time you've had a BBC. Yeah, it's your experience. 와 근데 되게 연기 잘한다. 되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진짜 잘. Any as deep as this one? It is what? As deep as this one. Oh yeah, sure. Thank you so much. 아 저 친구 잘하네. 와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와 근데 저 사람 진짜 강심장이고 똑똑하다. 와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기획을 할 생각을 했지?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수준 높은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끌려 저는. 굉장히 은유적이다. 어, 굉장히 은유적이고. 아. 근데 난 저 사람 진짜 대단한 게 나의 어떤 부분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이끌어 나가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당연히 위축되고 무섭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 그래 들어가서 그래도 잘 농락을 하고 왔네. 갖고 놀았네 완전. 어, 갖고 놀았네 그냥. 찢었네 그냥. 그의 용기에 박수를. 되게 신기한 행보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런던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무소속 부분에서 득표율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정말? 와 시장. 근데 언변이 뛰어나긴 해. 소통하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댓글 하나 딱 남겨가지고 시장님 해가지고. 이젠 그런 시대네요. 유튜버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시대. 영상 어떠셨어요? 어 재밌어. 좀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좀, 예. 블랙 코미디 못 입은? 예. 어 너무 재밌었어 영상. 내가 백인 우월주의자였으면 불쾌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난 너무 재밌었고 또 통쾌한 것도 있었고. 진짜 유튜버 유튜버다. 어 이제 같은 내가 유튜브 찍는 사람으로서 너무 대단하다. 깡이 대단하다. 어 깡도 대단하고 퀄리티도 대단하고. 야 장난 아니네. 역시 500만은 다르네. 바이바이.